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터닝메카드 W 황야의 파수꾼 투스코입니다. 자, 데미안의 메카니멀이고요. 2016년도 8월 21일날 저기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17,500원에 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터닝메카드가 좀 예전보다 인기가 좀 없긴 한지 좀 갔는데도 다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나오게 되면 구입해 보시는지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넘버는 60번이고요. 코뿔소용 메카니멀입니다. 자, 고유 속성은 블랙미러고요. 어원은 뭐 이빨과 코를 뭐 더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캐릭터 같은데 차종은 현대 엑시언트라는 하는 차종입니다. 엑시언트가 뭔가 찾아봤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이렇게 대형 트럭입니다. 아주 큰 트럭이어가지고 뭐 보통 길거리에서 보기 쉽지 않은 제품인데 하여튼 큰 컨테이너 모는 그런 트럭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강한 완력을 자랑한다고 그러는데요. 뭐 본인 말에 의하면 갑옷도 두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14화에서 제대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접전과 돌진을 중점으로 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원거리 멀리에서 싸우는 것도 상당히 뛰어나는 그런 캐릭터 때문에 하이드랑과도 대등하게 싸웠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어떤 뭐 다양한 그런 멋진 제품인 거 어떤지 봐야겠습니다. 황의 파수꾼 투스코 블루 버전이고요. 자동차에서 코뿔소로 변신하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터닝메카드 W라는 메카드 3장 들어가 있고요. 메카니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슈팅 팝업 체크 하게 되어 있고 자, 변신하는 방법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보시면 놀이방법 설명서 들어가 있는데 카이온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자, 저기 주니어 버전만 나와서 보여드렸었죠? 뭐 그냥 뭐 기존 거랑 같은 거고요. 뒤에 보시면 종이 시트 피트롤 피트롤 연습 경기장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황야의 파수꾼 투스코 블루 버전 되어 있는데 자, 사용 기술 보시면 뿔 박치기, 라이노 러쉬, 라이노 웨이브, 혼 미사일, 스트라이크 혼, 스피어 소일 등의 사용 기술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기술 들어가 있고요. 자, 메카드 3장 들어가 있습니다. 메카드 3장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떤 좋은 게 나올까요? 자, 네스퍼 레드 블릿 해가지고 70점짜리 나와 있고요. 자, 이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카울 윙티 버텍 해가지고 60점짜리 이번에 포인트 높네요. 자, 아이템 카드 걱정해 주시면 쿠르기 깜짝 펄짝 해서 50점짜리 카드 이렇게 3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자, 메카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미러가 고유 속성이 되는 건데 자, 뭐가 나올까요? 아싸, 블랙미러 나왔다. 자, 우리도 좋아할 것 같고요. 자, 블랙미러 자 나와 있고요. 차량 보시면 자 옆쪽에 얼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되어 있는데 얼굴은 밑에 쪽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앞쪽 이런 모습, 옆쪽 이런 모습 아주 뿔 두 개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다리 쪽 앞다리 쪽에 붙어서 고정되어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 몸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는 정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뭐 위쪽에 머리 뭐 뿔 쪽인가 팔 쪽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에 뒷발 쪽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정도 들어가 있고요. 변신을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자, 트럭 아까 보여드린 거 멋지게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트럭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던 것보다 좀 독특한 모습의 메카니멀인 것 같기는 하고요. 자,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변신 난이도는 뭐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해보면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포라고 합니다. 안쪽에 포를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면 되는데 놓으시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대신 이걸 접어주시고 이거 뒤에 걸 올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딱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두셔도 다시 안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손을 요 안쪽에 뒤쪽 발이죠. 자, 이걸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접어주셔서 안쪽으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자, 닫아주시면 자, 터닝카로 멋지게 변신을 했는데 요거 진짜 그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 미니카 같은 장난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바퀴는 여러 개 달려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개만 들어가 있고요. 자, 블루 버전이라서 입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레드 버전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요런 식의 생긴 작은 미니카 정도의 사이즈인데 자, 한번 간만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는 한 7.5cm 정도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2.5cm, 폭 같은 경우에도 3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아마 변신하는 과정도 저기 꽤 멋지더라고요. 자, 메카니멀 거 팍 튀는 게
역시 콧볼서답게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그냥 멋지게 쫙 튀어나오는 그런 메커니멀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저기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해봐야지. 자, 요거 다리 두 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올려주시면 딱 고정이 되고, 자, 뒤쪽 다리 이렇게 뭐 해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다. 자, 요거 접어주셔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빠졌다. 다시 접어주셔서 위로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자, 간단히 변신이 됐죠.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어느 쪽에서 볼까요? 옆에서 볼까요? 상당히 높이 튀는 것 같은데, 앞에 그 스톱모션 보신 것 같이 꽤 높이 튀는 것 같습니다. 자, 메카니멀 고! 슝! 뒤로 쭉 멋지게 튀는 것 같네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온 블랙무러 데미안의 메카니멀 제품인데요. 자,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 아주 그냥 멋진 뿔에, 멋진 모습에, 차량도 아주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이렇게 좀 새롭게 나오려고 해가지고 제품들이 늦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좀 인기가 떨어져서 늦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자꾸 그 골드 스페셜 버전만 아쉽게도 자꾸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꾸 나올 건 많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연서도 좀 무진장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는 메카니멀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타터도 뭐 새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자, 스타터에도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도 딱 멋지게 변신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형마트에서 17,500원 정도, 이거 좀 높아가지고 걸리진 않겠죠? 자, 17,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건지, 물론 이제 가보면 또 금방금방 팔리겠죠? 저도 어제 갔더니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지 뭐 그냥 많이 물건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그런 제품 잘 가지고 노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카니멀 콩! 에이, 네가 변신을 안 하냐?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